안녕하세요. 백미암입니다. 자, 이제 2021년 네. 자, 용띠. 네. 용띠 상반기 운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. 우리 용띠 4월입니다. 혹시나 해결하지 못했던 일이나 막막했던 일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참고 견디면서 조금 묵묵하게 네. 진행을 하시고 가시다 보면은 그 본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인이 나타날 수 있는 날이에요. 기인하면 완전 좋은 거 아니에요? 그게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네. 도움을 주는 그냥 어떤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. 네. 기인이라는 거는 나의 기준으로 무엇을 네. 기인이라고 표현할지는 다 다를 거라고 봐요. 저는 선생님한테 기인이 우리는 서로 기인이지 않을까? 죄송합니다. 예, 맞습니다. 예.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예, 기인인 예, 것 같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용띠 사월은 자금의 흐름도 양호한 편이니까 네. 괜찮아요. 네. 괜찮지만 첫 번째 조심할 게 있어요. 뭐요? 가까운 사람이나 주변의 친인, 그다음에 친구, 뭐 지인 다 포함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. 네. 5월 달 볼게요. 네. 5월에는 그냥 무해무득? 있으면 있는 네. 대로 그냥 내 거에 만족하고 지나가라. 네. 왜냐면 5월 달에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어떤 투자나 사업을 조금 무리하게 진행하시면 안 되는 달이에요. 확장 같은 거 좀 그렇죠. 손해볼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네. 5월 달에는 그냥 있는 거에 만족하고 지나가자. 네네네. 그리고 이제 6월 달이 들면은 내가 4, 5월을 꼭 참았으니 그쵸. 이제는 내가 좀 뭔가 해 나가리라 그쵸. 하셔도 됩니다. 6월에는 허락해 주신 거예요? 네. 조금 순조롭게 진행이 가능한 달이에요. 선생님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. 6월 달에는 네. 그래서 내가 재물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. 6월에는 좀 진행해라. 네. 단 대신에 늘 좋고 나쁨이 같이 하듯이 네. 이성 간에는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네네. 6월에는. 자, 이제 7월 갈게요. 네. 7월 달에는 아유. 왜 그럴까?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. 4월이 이랬는데 네. 6월 달 빠져가더니 네. 7월에는 또 왜 이럴까? 심신이 괴롭습니다. 무얼을 확장을 하거나 뭘 투자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. 7월에는 달 자체가 조금 많이 힘든 달로 들어와요. 신축년에 7월이 원래 숫자 7이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렇게 볼 수도 있죠. 네.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입니다. 네. 네. 심신이 괴롭다는 건 마음도 괴롭지만 몸이 고단하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뭐 병원에 갈 일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. 흔한 말로 우리가 관제술을 감옥이나 경찰서, 법원 막 이렇게 보시는데 네. 관제라는 자체가 어디에 갇혀서 못 움직일 때 우리가 관제라는 표현을 써요. 결국엔 병원에 갇혀도 관제입니다. 네네. 그래서 어떤 자금의 흐름 같은 거는 조금 몸이 마음도 몸도 힘드니까 그런 거는 조금 보류해 두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네. 무리하게 막 강행하시지는 마세요. 네. 몸을 더 신경 써야 하는 달이다 네.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나머지 궁금하신 거 8, 9, 10, 11 그 다음에 이어서 알려드릴게요. 네, 네, 알겠습니다. 다음에. 네.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시지 말고 7월 달에는 잠깐 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여기까지 우리 용띠 네. 상반기를 알아보았습니다. 어디에서? 백미암에서 감사합니다.